나 분량 좀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야, 근데 너 잘해야 돼. 우리 아는 형님 학교에 아, 그래. 장성규라는 애가 있어서. 맞아. 아나운서도 맞아. 쉽지 않다. 어. 살벌하는 애 있어. 장성규라고. 엄청 쎄. 여기가 지자린 줄 아는 애가 하나 있어. 오종이가 이제 프리랜서는 한다. 이 셀프 미담 방출이. 어? 예. 나 출연자인 줄 알았는데? 누구세요? 오늘 출연자야? 야, 성규 오랜만이다. 어, 머리 내린 거 처음 봤어. 그래, 좀. 아, 어. 선생님, 아직 어. 저 교실에 계셨어요, 그동안? 그럼, 그럼.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뭐야? 선생님 안 바빠요. 안 바쁘냐고? 아나운서 일 안 해요, 선생님? 아니야, 뭐 나는 아는 형님을 위해서라면 다 뒤로 하고 올 수 있어. 우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 제가 JTBC 어. 뉴스 보니까 그 조수의 강지영, 안나경 이런 아나운서 분도 많은데 왜 맨날 선생님만 나와요? 그래, 그럼 넌 누가 제일 보고 싶은데? 내일까지 말씀드릴게. 내가 봤을 때 단연코 우리나라 아나운서 탑3 안에 듭니다, 셋이. 아, 그 세 명이? 세 명 중에 아, 그러면 예능감은 누가 제일 좋아요? 강지영인가? 아, 예능감은 나지. 선생님 제발 그만하세요! 어, 나, 불러, 나 불러, 내가 여자 역할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지성미를 완벽히 갖췄다.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데 장티처가 준비한 마지막 관문. 오. 졸업장 따기 인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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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자, 좋았어, 맞자. 좋아. 오마이갓.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쫓기 멋있었네요. 어, 반가워. 나는 너희들의 화학 선생님 장설규 선생님이야. 설규 선생님이야. 15분 동안 뭐 15분 짠 거예요? 너만 한번 웃어주면 안 되겠니? 자, 지금부터 전국 최강 고교 대전을 시작하겠다. 와! 좋았어. 이번 전국 최강 고교 대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네네.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 있다. 뭐야? 뭐예요? 전국 최강 고교라는 명예와 함께 우승 트로피가 먼저 주어질 거고. 그리고 너희들 학교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대형 TV를 부상으로 증정하도록 하겠다. 선생님,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선생님, 최근에 상암동에서 왜 이렇게 만취해서 돌아다니세요? 좋아. 자, 그럼 본격적인 대전에 앞서서. 아니, 아는 형님 회식 가는데. 말씀하세요. 요즘 멤버처럼 쓱 와가지고. 시끄러. 닮은 사람 들어오는 줄 알았어, 나. 형, 심지어 집이 하남이야. 하남인데? 하남에서. 자, 지금부터 2차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테스트는 사명감 테스트예요.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게 끈으로 시팅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상 쌈바가 집어삼킨 부산에서 장성규였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 야, 알아. 미세먼지. 안다고 안다 했잖아. 저기 누나 미세먼지 했잖아. 누나 왜 허물 얘기듯이. 먼지예요. 먼지예요. 난 안 해. 형이 뒷전이야. 난 안 해. 형이 뒷전이야. 얘랑 해. 진짜 노트북이야? 오우. 36도로 폴딩이 되는 360도. 전자레인지야 36도면 요 정도 전화를 착각했어. 너희들 다들 나를 기다렸니? 네. 정식으로 소개를 하지. 나는 너희들의 체육 선생님 체력장 타임. 예. 박수로 환영해줘. 난 느낌이 안 나네. 짝기를 타임 안 되지. 초신을 잃었어. 우리가 7명이야. 이 시수 중작인데 에이핑크는 6명이야. 이것도 불공평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에이핑크의 마지막 팀원이 돼야 돼. 그럼 7대7이야. 그럼 정신당당이야. 고마워. 인정할게. 그 정도로 받아보세요. 인정할게. 선생님과. 그래, 좋아. 야, 괜찮네, 우리 장 선생님. 근데 이것도 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 엄마. 한동안. 좋아. 그럼 시작한다. 이츠! 조용히 해봐, 이거. 이츠! 중요한 거야. 이츠! 도전 99초 타임! 이번에는 신곡 공개를 두고 초능력 대결을 벌이려고 한다. 준비됐나? 네! 좋았어. 오늘 나는 너희들의 팀워크 대결, 초능력 대결을 진행하러 온 울버린, 아니 템버린!
어린이들. 그랬어요. 아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엑소 대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대 엑소 팀워크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아 대단했어 너. 엑소 팀. 엑소 팀 87초 그리고 아이언 팀 79초로 아이언 팀 돌수. 나오셨습니까? 회장님이 올 테니까는 인사들을 똑바로 하라고 말고 나는 인사들을 똑바로 하라고 말고 금방지게 하지 말고 알았어? 무슨 일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아유 우리 회장님 같이 아 그래요? 응 나 못 봤는데 다들 모였느냐? 어 회장님 예. 회장님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몸 상해요 복자야 제가 네. 복 제가 그 복자요? 복자요 간병인으로 들어갔다가 둘이 우리 회장님 아프시니까요 그 목소리 조그맣게들 해주셔요 우리 복자 이 일만 정리하면 앞으로 우리 크루즈 여행이나 하면서 잘 살자고 아이고 회장님 저는 뗏목만 있어도 돼요 회장님만 있으면 돼요 어, 뭐요? 와 진짜 놀랐어 야 이거 뭐야? 소리도 엄청 큰데? 아. 회장님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또 우리 멤버도 응원하고 너무 놀래라 아 얘기하자 제가 왔는데 인사 안 하네. 나 가운데로 온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욕받이 선생님 오셨네요. 선생님. 장 선생님이. 아니, 나는 너희들의 선생 장피추다. 그리고 지금은 아형 대 방탄의 대결 타임.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다. 우선은 이제 이 이렇게 해서 아형 팀 승리! 아니지. 아니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 뭔가 함께하는 분위기로. 먹는 얘기밖에 안 나왔고 뭔가 함께하는. 제이홉이랑 레몬스터가 너무 잘해줘서 너네 둘이 안 나가니까. 아형 팀 승리! 뭐하고 있는 거야, 이놈들! 조용히 해, 그렇지? 어, 뭐야, 의상이? 야, 무슨 일이냐, 봐. 잠깐만, 이거 의상이 왜 이래? 뒤돌아봐. 영락하면 남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영락! 이선이라서 너 남자야, 여자야? 남학생! 뭐야, 의상이 지금? 단추 왜 풀고 있어? 어? 넥타이. 남자야, 여자야? 남자입니다. 진철이야, 진철이. 그래, 왜 자크는 열고 있어? 홍진철이. 아니, 씻었어요. 어. 씻었어? 씻었다고요. 쉬를 여기다가? 예. 조심해. 잡혀가. 여기 와 있어. 장도철이. 넌 뭐야 지금? 장도철이. 죄송해요. 남자네. 왜 발을 신발 왜 벗고 있는 거야? 장도팔. 아니 열이 많아가지고. 여기 왜 움켜잡고 있어? 아 간지러워가지고. 어? 선생님. 왜 한번 병원 가봐. 잘 씻겠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씻으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 선생님 혜룡이에요. 뭐야? 혜룡이 아잖아요. 네 선생님. 아 그래. 반갑습니다. 어, 우리 학교짱. 그래. 네. 진짜 사나이네. 완벽해요. 완벽해.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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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삶은 달걀 있어요. 식사하면 오지 않는 간식 타임.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하고 닮았다. 먹으면 안 돼요. 놀아. 지금 먹으면 안 돼. 너나 아직 아니에요. 귤 까먹고 싶어. 3달 있어요. 3달? 아니 아주 우리 친구들이 수학여행 가는 모습 보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아주 좋구만. 선생님. 선생님은 이역이에요. 진작이에요. 투잡? 어, 좀 헷갈려. 초기까지였어. 오징어! 우충자! 이게 제 유행어기 때문에. 고유명사예요. 히치맨 추적으로 가는 게 맞나? 그래? 1, 2, 3, 4, 5, 6. 그럼 내가 장성규 역할을 할까? 오늘 장성규도 안 오는데? 어, 체육 선생님입니다. 장성규 왔어. 장성규 왔어. 어제 과음하셨나 본데. 아니야. 제가 일로 와봐. 살은 도대체 언제 뺄 거야? 우리 3kg 뺐어. 우리 셋이 동갑이야. 우리 친구야. 아, 진짜? 진짜로? 아, 오랜만에 만났다. 나보다 한 살 형이신 거야? 응. 어.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 학교를 두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나도 그게 의문이야. 선생님, 매일 출근 안 하세요? 난 매일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자, 내 소개를 하지. 어, 임마 나온다, 임마. 나는 너희들의 체육 선생, 장티처다. 나. 선생님, 예. 선생님! 좋았어. 오늘 무슨 대결 하는 거예요? 반응입니다. 뭐야 얘는?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은 즐거워. 여러분의 덕과 장덕과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응. 안경 벗으니까
몰라 모르겠어요. 몰라 보겠어요, 선생님. 나도. 그럼 먼저 제키에게 온 사연입니다. 아~ 제키에게 온 사연. 자, 먼저 저는 제키의 리더 지원 오빠랑 결혼하는 게 소원인데요. 지원 오빠, 또 한 번 생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줬어요. 와~ 대답 부탁해요. 갑자기 저 한 번 더 오케이. 결혼, 결혼. 오바. 연습 게임이었어요. 덕화 선배님한테 물어보자. 물어보자. 본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이에요. 바로 연습 게임이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 이놈들. 뭐지? 신이라는 것들이 싸움질이 나고 있고. 아, 제우스? 신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구나. 오, 머레이어 캐리다. 제우스가 원래 이렇게 살이 찐 캐릭터로 살이 쪘어. 제우스. 그동안 살쪘어. 신지의 신 제우스. 나 제우스. 너희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 능력 평가를 실시하겠다. 오? 와.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은 인간 세계로 쫓겨날 줄. 와. 먼저 쿠피트. 예. 지금부터 활 세 개를 줄 것이야. 오. 그 세 개로 하트 풍선 하나만 맞추면 성공이다. 와. 실패했을 시에는 헤라클레스가 신의 벌을 내릴 것이야. 신의 벌은 딱밤이다. 여기 원 있지? 원 지름 끝자락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야. 아, 여기 너무 멀어. 안 돼. 대박! 나는 너희들의 우상, 너희들이 꿈꾸는 롤모델, 방송부 부장 장성규다. 이제부터 오므리지 못한 거죠? 네. 수근아, 수근아. 네. 그래. 큐. 아는 형님 1분 뉴스입니다. 아는 형님이 지금 시청률 5% 6% 아주 분위기 좋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장성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 톡톡톡 쳐가 있다. 대체 톡톡톡 쳐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규가 아이와이 편에서 시청률을 반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 다음 주부터 끝. 끝났어.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마무리가 안 좋았어 이거를. 그래. 다음 주부터 한번 이렇게 상대해서. 자, 아무튼 아니 선생님 어디 갔어? 왜 선배가 왔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자, 우리 사실 우리 장티처가 PD가 바뀌고 학교 잘린 줄 알고 파타야 여행을 갔대. 아, 진짜? 장성규 이건 진짜야. 파타야 갔어. 진짜로. 와, 그래서 내가 급하게 오늘 수업 좀 대신해달라고 나한테 좀 부탁을 하고 갔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온 거지. 줄이 끊어진 줄 알았구나. 희망짝꿍 상여비는 이야, 특이하네. 김명철이야? 장성규. 야, 여기 장성규가 없잖아. 야, 이유를 들어볼래요? 그의 타고난 예능감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대요. 오빠라! 야, 진짜 나오네요. 야, 처음으로 학생으로서 줄을 했다. 와, 선생님. 지금까지 장성규 나왔을 때 역대급 리액션이야. 이게 뉴스가 확실히 안 된다는 걸 보여줘. 부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아랍의 침공을 물리쳤다. 역시. 나아가 바실리우스 2세는 아랍 세력을 팔레스타인까지 후퇴시키고 러시아인들을 디뉴브강 연안 실리스트라에서 저거 어려워. 다뉴브강. 다뉴브강. 아까 다뉴브라고 몇 명 얘기했는데 다뉴브라고 그러지 않았어? 디뉴브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한 거 같죠. 뉴스 안녕. 그럼 다뉴브인데 디뉴브라고 했으니까. 뉴스 안녕.